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 어제 저녁 이 아파트 복도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이웃과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근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동급생 A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가해자 A양은 조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어린이와 조부모 집에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양을 긴급 체포했지만 A양이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 소년임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말하는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만 8천 명인데 살인이나 강도, 절도, 폭력 같은 4대 강력범죄가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